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 소통의 고수는 음식의 고수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얘기를 해주니까요. 제가 마음이 다 설레요. 아, 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선생님부터? 네, 저는 지금 아침부터 위미에서 왔고요. 네. 네, 위미에서 제주 음식을 배우고 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윤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제주 향토 음식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양용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에서 왔습니다. 한림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고 있죠. 때때로 이렇게 방송에서 뭐 먹는 모습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잘 먹으러 다니고 있는 네. 과연이라고 합니다. 아니 음식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설렜는데 네. 일단 우리 양용진 선생님은 네. 아마 배우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향토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제주 향토 음식 명인 전수자로 지정이 예, 예. 되신 분이십니다. 뭐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이제 향토 음식을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이제 2대째 가업으로 그래서 제주 음식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알리고 공부하고자 해보자 해서 이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 예, 예. 보통 선생님 아들 이렇게 선생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예, 예, 맞아요.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음식도 사실 이게 쉽지는 네. 않은 분야라서 어떻게 음식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렇긴 한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일찌감치 제주도에 1970년에 제주도에 그 대학이 한 군데 생겼는데 네. 제주 실업전문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요리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그 희한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70년대에 제가 멘포샤를 집에서 먹었고요. 오. 아란치니를 집에서 먹었어요. 뭐라고요? 아란치니를 70년대? 네, 어머니가 집에서 그 음식을, 어머니가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음식들, 외국의 음식들 이런 걸 만들어서 저한테 막 먹여주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음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이걸 저는, 이거 내가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저도.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에 제주도 음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놓은 것도 자료들이 꽤 있는데 네. 누군가가 뒤로 있지 않으면 어머니가 이게 돌아가시면 사라질 상황이니까 아 이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어머니 당신 자식이라고 이제 뭐 이제 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나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30년 정도 된 거죠. 인사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이 바로 제주 음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네. 어떤 얘기예요? 저는 육지에서 왔고요. 네. 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냥 도시 생활에 조금 지치고 거기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막 이러는 거가 좀 맞지 않아서 네. 무작정 제주에 왔어요. 그래서 뭐 육지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카페 할 거냐 뭐 펜션 할 거냐 지금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네. 그냥 일단은 좀 쉬고 싶다라고 내려왔는데 하던 게 사실은 육지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서 요리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어떡하다가 그게 네. 다시 시작이 되면서 예. 가르치는 거에 또 보람을 느끼고 예. 그러다가 제주 음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마을에 잘 흡수되면서 예. 제가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위미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마을 행사 같은 거에 참여를 하면 항상 그 안에는 제주 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주 제주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제주 음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오히려 이주민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토박이 분들은 아니 뭐 우리 어릴 때부터 먹었던 거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진말로 회심상하게 그냥 그래도 당연히 그 먹어왔던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신기하거든요. 아 그렇죠. 한식이지만 다른 지역의 한식하고는 네. 굉장히 다른 게 너무 많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보러 많이도 오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먹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뭐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질문들이 보면 굉장히 많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주민 분들이 오셔가지고 토박이 분들하고 무슨 뭐 이게 좀 부딪힘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네. 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오히려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부딪히면서 와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 제주 사람들한테 바다는 그냥 거기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근데 육지 사람들 와가지고 바다 보면서 우와 바다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게 음식도 다른 시각에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잘 만드는가를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잘 먹을까를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 좌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선생님 보면은 아니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남다르셨던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시 우리 아들은 다섯 살에 짜장면 둘을 먹었어. 다섯 살에. 네. 아버지는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고 다섯 살인 좌영국은 당연히 보통을 먹을 것이다 시키고 친구 거를 시켜놨는데 친구가 안 온 거죠. 그래서 다 먹었어 이미. 야, 한 그릇 더 먹어라. 그래가지고 두 그릇 먹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좀 컸고요. 많이 먹었습니다. 열 살부터 우리 아버지랑 속옷을 같이 입었으니까. 속옷을 같이 입었죠. 워낙 컸습니다. 아니 왜 씨름을 안 하시고. 씨름했죠. 그래서 열 살부터 이제 삿발을 잡았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 먹는 것을 즐기면서 찾아다니시고. 아니, 항상 이 눈만 뜨면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 뭐 먹을까. 지금 여기 이 관덕정 주변 이 중앙로 탑동 이 근처에 딱 오니까 여기에 거기가 맛있는데. 저는 일단은 동문시장에 왔으니까 동문시장 가서 장을 좀 보고 싶어요. 제철 식재료. 시장이 있으면. 장소를 어디를 가도요. 또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 저는 지금 이 고택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저 명절에 이 제 끝나고 삼촌들이랑 뭐 이모랑 뭐 이렇게 저 삼촌이랑 지금 저 정지 부엌에서 지금 저 생선국이 나올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배고프시죠? 배고픕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요리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준비한 빙떡 드시고 계시잖아요. 빙떡. 아니 아까 제가 정말 우리 인상 깊었던 게 70년대 아란치니를 드셨다고. 그때 또 드셨던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거 많이 70년대?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생크림 시절에. 생크림 케이크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일본에서부터 이제 넘어와서 하는데 그때 이제 호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크림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호텔 용품 파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 그 유통상 아니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호텔 같은 데서 그런 것들 재료들을 얻어다가 어머니가 집에서 연습을 하신 거죠. 직접 손으로 거품 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맛을 보여주고 그럼 맛의 신세계야 완전히. 아니 그러면 친구들한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 인기 많은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딴 세상으로 사는 거짓말로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네. 70년대 중반에 카로텐이 처음에 이제 제주도 호텔에 들어서면서 뷔페 식당이 처음 생겼어요. 네. 초등학생 때인데 어머니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음식 가르치고 계시니까 거기서 시식 한번 해보시라고 부른 거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놀란 기억밖에 없어. 한쪽 그 넓은 홀에 벽면에 음식이 수십 가지가 쫙 쳐져 있고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리고 가서 다음날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다음부터 난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해주질 못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음식.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음식 먹으러 다니면
새로운 음식을 만나면 이 음식의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나,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남들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때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친구들은 배부르다 배고프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할 때 맛있다 맛있다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죠. 윤서님께서는 제주 음식이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셨을 거잖아요. 오 이거 매력 있네라고 느꼈던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일단 맛이나 그런 형태보다는 그냥 사람들 안에 여전히 그 녹아져 있는 그런 음식들 그거에서 저는 다름이 아니까 육지와 제주 음식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다름이 너무 확연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또 재밌고 되게 정스럽고 제가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그런 건 혹시 못 느끼셨어요? 제주도에 오면 이제 잔치집도 한 번씩 가보게 되잖아요. 동네 잔치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돈 빼고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썰어가지고 저는 그거는 정말 지역을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일부러 그래서 꼭 가요. 상가집이나 결혼식이나 잔치집을 꼭 가요. 아~ 그리고 눈치 없이 두 접시씩 먹고 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건 선생님이 알아서 되는데. 많이 주던데요. 네. 그게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 제주도는 그 도감 어르신이라는 그 직책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 도감 어르신들마다 고기를 삶는 노하우가 다 달라요. 그 노하우들이 전수가 잘 안 돼서 좀 단순히 된장 한 숟가락만 넣고 삶는데도 고기가 맛있어. 맞아요. 고기가 맛있어요. 아, 네. 맞아요. 누가 고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아서 바로 건지지 않아요. 일부러 뜸을 좀 들여요. 그러면 육즙이 빠져나갔던 육즙이 다시 또 빨아먹으면서 고기가 촉촉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정말 그 도감 어르신들 고기 삶는 그 노하우들 쭉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지 진심인 적이 없어요. 돼지고기 근처 고깃집이 어디 있더라? 돼지고기 듣기만 해도 정말 침이 고여요. 상상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식재료와 지금의 식재료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연구하시는 입장, 요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쉬울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죠. 저는 그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이게 전통 음식을 공부하면 할수록 옛날 식재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느껴져요. 박정희 대통령실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국가정책으로 식량 증산운동을 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량종을 많이 만들었죠. 아, 통일벽 기억난다. 예, 예. 통일벽이 대표적인 거고 이제 다른 채소들도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농약 많이 쓰고 비료 많이 쓰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 품종 자체가 이제 계량종 품종이라서 토종 그 식자 식물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게 안타까운 거죠. 요즘은 그때 옛날에 우리 먹었을 때는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라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옛날 것들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못 살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씨앗도 다시 토종 씨앗 써보고.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도라리라는 그 차조죠. 그런 것도 저희가 복원하려고 그 씨앗을 다시 복원하려고 이제 선생님이랑 저희 연구에서도 했었는데. 아, 근데 그게 나왔을 때 그거를 맛있게 만드는 게 더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원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먹게 하려면 좀 이거를 더 맛있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법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거를 접할 때마다 항상 해요. 그런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농부님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게 아, 내 몫이구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세대가 약간 햄, 소세지 뭐 그런 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뭐 저와 지금은 입맛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금방 빙떡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어릴 적엔 거들떡 볼 줄 알았어요. 딱 먹었는데 만두 같다. 딱 먹었는데 소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에 무밖에 없어. 고기가 없어.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릴 때 정말 그 콩국. 지금은 콩국 없어서 못 먹는. 그리고 호박잎국. 호박잎국. 호박잎국은 어릴 적엔 안 먹었지만 지금은
그것만 생각나는. 그러니까 입맛이 좀 뭔가 바뀌는 건지 아, 아니면 뭔가 어릴 때 먹었던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간과 지금의 간이 좀 다른 건지 뭔가 조미료가 다른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계속 찾게 돼요. 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까 맛 표현하는 거 보셨죠? 네. 자영 씨. 네. 이렇게 맛 표현하는 거 보면은 나도 가서 막 먹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막 맛집 물어본 그 전화나 문자도 많이 오죠? 엄청 많이 옵니다. 엄청 많이 옵니다. 제주도 내려가는데 정말 도민만 가는 그런 맛집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보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그 도민들만 가는 그 맛집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네.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거기 도민 맛집은 네. 좀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고 건물이 오래되고 좀 이렇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맛이 없어요 이런 아니, 얘기를 해요.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있는 거니까. 네, 네. 아. 근데 그런 집들 한 두세 번 정도 가야 집에 가면 생각나요. 그렇지. 그게 맛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냥 제주도 내려와서 그냥 딱 어디든 다 맛있으니까 와 저기가 맛있겠다 삘 받고 그냥 딱 들어가면 그게 예. 맛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맛집 찾는 노하우도 있어요? 일단은 좀 노포들은 일단 그건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깔아놓고요. 요즘에는 좀 약간 그 젊으신 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니까 그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음식 꼰대. 음식 꼰대요? 야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이 제주도 음식을 해? 그런 거 있죠 사실. 육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음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제주도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예. 갈치조림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꼰대 소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으신 셰프들, 예. 훌륭한 셰프님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제주도에 있으면 다 내려오시니까 예. 워낙 좋아요 저는. 그건 진짜 장점이에요. 네. 맞아요. 다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고 빵 하시는 분들, 파스타 하시는 분들, 뭐 피자 가만히 있으면 다 내려오시잖아요. 유명한 셰프님들도 지금 말하면서 행복하죠? 아 행복해요. 음식 자 저희가 빈떡을 앞에 놓고 제주 음식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각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예. 윤선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제주 음식 클래스를 네, 하고 네, 계시면서 네, 소통을 네,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제철에 나는 제주 식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철 식재료 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도 얘기도 해주고 맛보여도 주고 예를 들어서 메밀범벅 같은 거는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이제 이야기들 어떤 네. 제가 아는 이제 제주 분들 언니들은 나 메밀버벅이 제일 세상에서 싫다고 제일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얘기를 해드리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그것만 먹어서 너무 맛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찾게 되는 음식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드리죠. 아니 그러면 혹시 제주의 식재료 중에서 이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거 혹시 있어요? 봄동. 봄동 꽃대. 아니 근데 봄동이 사실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맛은 다르잖아요.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그러니까 그 형태 자체가 제주도 배추는 그 결구종 배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모양이 종 모양을 이런 결구종 배추가 별로 없고 다 이제 퍼드기 나물이라서 다 퍼지는데 특히 이제 봄동 같은 경우 외지의 봄동들은 굉장히 질기죠. 굉장히 질기고 그 수확하는 것 자체 수확할 때 보면 그렇게 수확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뭐랄까.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다 수확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배추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 다음에 이게 이제 수확을 하면서 당도가 좀 더 높아져요. 봄에 다른 채소들 많이 안 나올 때 그거 먹으면 예. 일부러 옛날에 이제 눈 맞은 배추라고 그래서 눈 한번 맞고 나야 배추를 이제 수확해서 쌈싸 먹고 예. 했듯이 제주도 봄동은 그런 게 좀 육지하고는 다르죠. 부드러움이나 이런 게. 예. 우리 예전에는 사실 이걸 누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예.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시면 은 예. 그걸 배우고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그게 예. 계속 전수가 돼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끊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주 음식 역사에서 좀 아쉬운 부분 아니에요?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그 다른 지방의 음식들은 뭐 음식팀 이방이라든가 규본식 이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종갓집이나 아니면 그 양반집에서 그 규방 문화라고 하죠. 여자들이 업문으로 적어놓은 조리서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조리서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공중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제주도는 기록이 없어요. 구전으로만 이제 전해 내려오는 방법대로 이제 요리를 해 먹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마운 게 그 70년에 그 학교에서 요리 선생님 시작하면서 작업하신 게 그 당시에 70년 당시에 60세, 70대 당시에 어르신들 쫓아다니면서
옛날 음식에 대한 기록을 한 거예요. 아, 기록을 그때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년 이상 되는 음식들이 기록된 거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음식, 저희도 전통음식을 어느 정도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세 분 있잖아요. 예. 저는 있는데 세 분의 소울푸드가 뭔지도 궁금해요. 할머니 탕국은 저희 엄마도 되게 요리를 잘하시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 가마솥에서 끓인 거는 예. 저도 이제 저희 큰할머니하고 관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외갓집에 살면서 외할머니의 어머니 되시는데 외할머니의 어머니께서 아침이 되면 딸 집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뒤에 운영파토 이제 직접 바꾸시고 외증손자들이죠. 저희 밥을 차려주시고 하셨는데 그 된장국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끓여준 노물 된장국. 그 퍼뜩이 넣으면 그 얼갈이 배추나 이런 것들을 넣고 된장국을 끓이는 게 별 양념도 안 하고 그냥 심심한 것 같은데 그 된장국이 지금도 그거 생각만 하면 막 그 된장국은 사실 같은 된장으로 그냥 끓이면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이상하게 그게 맛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된장국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부담한테 만 원이죠.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이제 뭐. 네. 저는 저희 소울푸드라고 하면은 정말 근데 그것도 별거 네.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송송송 그냥 썰어가지고 몇 개 재료 넣어가지고 끓여주신 된장국이 네. 지금도 어렸을 때 그걸 끓여주셨던 맛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이 네. 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실 소통이잖아요. 네. 음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싶으신지 앞으로 그 부분을 한 번씩 여쭤보고 마무리 할까 싶네요. 제주 음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인데 어느 정도냐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면 다 공동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제주도 특히 잔치 음식 같은 것들은 도감 어르신들의 철저한 그 공평하게 나눠주는 분배 의식들이 있어요. 배기빵 같은 경우는 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나 이현우 선생님처럼 날씬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누구나 한 사람이면 한 접시씩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 그 자리에 모든 사람 것까지 챙겨 누굴 찍시 뭐 이러면서 챙겨 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음식, 행사를 위해서 장만한 귀한 음식일수록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오히려 풍요롭게 살면서 오히려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원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게 제주 음식의 어떤 제주 전통 음식의 매력이고 예. 가치고 우리가 느껴야 될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 음식의 소통이라는 건 결국은 옛사람들의 기억, 제주 옛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들인 그 자세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여전히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의미에 살면서. 그래서 그 귀함이 항상 느껴져요. 그 동네 언니들이 알려주는 제주 음식을 어떻게 네. 먹었고 뭐 그런 식재료들이 어디 가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저는 몸으로 습득하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제주 음식 맛없어 또는 제주 음식이 매운 갈치조림이나 뭐 이제 삼겹살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귀함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뭐 SNS나 이걸 통해서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귀함의 의미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김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병욱 셰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요리적으로도 저보다 대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컬 푸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로컬 푸드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 저는 고기국수. 맞습니다. 저는 음식보다는 식재료에 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포괄적인 의미는 저희가 만드는 식재료,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장기간 이송하지 않고 바로바로 수급하는 것을 로컬 푸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로컬 푸드 활동은 예전부터 많이 이어져 왔지만 요즘 들어서도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더 건강하고 더 신선한 제품을 찾아 나섰고, 그러면서 당연히 로컬 푸드가 더 많은 눈길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로컬 푸드는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동문시장에 방문하셔도 할머님들이 팔고 계시는 좌판에 있는 나물이나 야채가 모두 로컬 푸드의 하나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로컬 푸드를 한 50km 내외로 분류를 하는데, 또 예를 들면 바로 옆에서 감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감귤을 나눠 먹어도 이 로컬 푸드를 함께 소비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컬 푸드는 한국적 의미로는 신푸부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즉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소비하고 제철의 것들을 먹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소비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우선 이 로컬 푸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역에 환경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이게 푸드 마일리지. 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쌓인다. 맞습니다. 마일리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항공기 마일리지랑 비슷한 겁니다. 네. 사실 항공기 마일리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들한테 이득인 거잖아요. 네. 어쩌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비행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건데, 이 푸드 마일리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릭이라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파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대파인데 한국의 대파보다 굉장히 굵고 구우면 구울수록 단맛이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육류에도 같이 먹고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도 하는데, 제가 이게 맛이 좋아서 지금 레스토랑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한국 식재료는 아니고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리가 한 6,8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마트에서 농부님에게 바로 릭을 구매해서 매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고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게 되면 약 20마일 내외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800 대 20마일, 숫자만 들어도 굉장히 큰 차이죠. 이 20마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이 운송수단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이곳에서 농부님에게 구입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역사회에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한 90% 이상은 다 제주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도를 한번 그리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아마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지만 확연히 육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제주의 로컬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레스토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 농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다음 얘기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인데, 이 로컬푸드를 활용하게 되면 농가의 수입원이 이제 증대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한국의 유통 과정은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 구조가 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는 물건을 팔수록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입장인 거고, 소비자는 좋은 로컬푸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 과정을 없애게 되면은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 식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은 농가에 계속 수익에 쌓이게 되면서 농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도 좀 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런 작물들을 많이 키울 수 있으면서 육지보다 좀 더 경쟁력 높은 농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거래하고 있는 농가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제주의 농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어요. 그때마다 농부님이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가장 큰 말은 이것 좀 팔아주세요 였습니다. 그만큼 제주에는 굉장히 많은 농장이 있고 좋은 로컬푸드가 많이 나오지만 판매 루트가 없는 거죠. 저는 농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를 작물을 마켓이나 직접 SNS를 활용해서 판매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제 건의를 했었을 때 사실
농사만으로도 그게 힘들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마켓과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매해서 농가에 좀 더 수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일식이 전공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식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하고 푸짐하게 엄청나게 양을만 하지만 그 집에 제가 또 장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봐왔던 한식의 모습은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그 작은 주방 안에서 그 큰 가마솥 두 개에서 저희 어머니와 고모님들이 전투적으로 뭔가를 만들면 끊임없이 음식이 나오는 구조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식은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스시를 잡는 셰프님을 보면서 이제 넥타이를 딱 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일식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내 생활을 외국에서부터 계속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전 세계에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퀄리티의 식재료와 책으로만 봐왔던 엄청난 그 지역의 로컬푸드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외국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퀴진을 배우고 한식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그때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남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홍콩에 있었던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레스토랑은 지역의 로컬 푸드로만 음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스토랑은 점심 영업을 하지 않고 저녁 영업만 하는데 아침에 셰프들이 출근을 하면 저녁에 예약 인원을 확인한 후에 옷을 갈아입고 레스토랑 앞에 텃밭으로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로컬 푸드들을 직접 수확을 해서 저희가 손질을 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하는 방식인 거죠.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이렇게 식재료를 활용하고 로컬 푸드와 그들 생산자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이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슨 맛이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날씨에 비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를 이끌었던 셰프님이 영국 분이셨는데 이분은 셰프 출신은 아니고 영양학자 출신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어서 저를 불러서 병호가 너는 한국인이 아니냐? 그럼 나한테 이제 메주나 간장, 된장 담그는 거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는 잘 몰랐었고 한식을 잘 공부했던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셰프님이 아 너는 한국인이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되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쳐다보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태어난 이 한국의 뿌리 음식도 모르면서 외국 음식을 배운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많이 깨우치고 그때부터 좀 더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로컬푸드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쉬는 날이면 뭐 코리안타운이나 코리안 마켓에 외국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지를 많이 보여줬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식에 대한 교류가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한국의 식재료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용기를 얻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저는 각 육지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었고 많은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면서 깨우쳤던 거는 아, 한국에도 외국과 다르게 정말 좋은 로컬 푸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제가 막상 거기 거주하지 않는 이상 로컬 푸드를 계속 개발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제주에서도 로컬 푸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사실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산물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농장을 발견했고 제가 알지 못했던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정말 신기했던 게 제주가 이제 화산섬이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의 토양과 토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품종이 틀리고 로컬푸드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더 농가와 더 많이 협력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주 로컬푸드로 농부님들과 소통하면서 음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농부님들은 처음에 크게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뭐 얼만큼의 가치가 있겠냐. 사실 제가 농부님한테 이제 농산물을 받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농부님들한테 다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 농부님들 반응이 되게 재밌으신데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저랑 같이 흙에 묻어있는 비트를 뽑아서 왔는데 이걸 농부님들은 그저 비트 즙만 생각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는 그 비트를 가져가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한식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만 지금 이노베이티브 한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것에서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메뉴를 넣어서 다양하게 음식을 개발하는 건데,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리면 농부님들이 마치 그 손자 사진 보듯이 다른 농부님들 보여드리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농부님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계속 심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 농장을 다니면서 농부님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또 하나는 아, 올해까지만 농사를 짓고 농사를 못 짓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여쭤보면 사실 이 로컬푸드가 좋은 건 알지만 수익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리사라서 할 수 있는 건 이것을 메뉴를 만들어서 좀 다른 산업을 접목시켜서 농부님들에게 좀 더 소득을 올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농부님들에게 로컬푸드를 받아와서 메뉴를 만들면 저희는 다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로컬푸드로 만든 음식을 대접해드려요. 그러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손님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런 반응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제 많은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농장을 방문하면 농부님들은 저보다 더 신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한테 셰프님 이번에 이걸 심을 건데 이것도 메뉴로 개발이 될까요? 먼저 물어봐 주시고 아니면 내년에 이걸 심을 건데 이것도 개발이 될까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이런 힘을 계속 넣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매달 그 팜투테이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팜투테이블, 팜에 있는 걸 그대로 테이블로 올리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과정을 없애고 소비자를 직접 생산자, 그 농장으로 초대를 하는 건데요. 농장으로 초대를 해서 로컬푸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걸 현장에서 음식을 해서 바로 먹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농부님과 생산자가 만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상생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양한 효과를 보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로컬푸드만큼 지역에서 정말 좋은 식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주에 내려왔을 때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식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랐었고 처음에는 육지에서 저도 받아서 활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받아 봐도 어차피 하루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식재료의 퀄리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너무 좋은 식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리사 입장에서는 식재료가 좋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아도 그 요리 각각의 아름다운 맛을 뽑아낼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도 네. 자기가 짓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도 가치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생산자분들은 소비자와 만나는 단계가 단순히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끝나기 때문에 그 뒤를 좀 더 이야기를 전달 이어붙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님이 피땀으로 만드신 이 농산물이 이렇게 좋게 활용이 되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에게도 더 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농부님들이 좀 더 힘을 얻고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좀 더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제주 어디 농가에서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이게 판매가 안 돼서 처치 곤란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불이 났게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은 사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었고 되게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때 그 엄청나게 많은 로컬푸드들이 다 버려져 있었어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냐면 몇 킬로 이런 게 아니라 몇십만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데가 없어서 축사에 있고 축사 옆에 있고 길가에 있고 창가에 있고 이것들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다 산에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썩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농부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왜 이거를 다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냐. 농부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지금 팔로도 없고 이게 어찌 보면 못난이라는 농산물이 또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은 판매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게 판매가 안 돼서 그냥 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하고 SNS를 활용해서 한번 팔아봤습니다. 다행히도 완판이 됐는데 이 완판이라는 의미는 그 몇십만 톤이 다 팔렸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몇십만 톤 중에 80%는 이미 썩어 없어진 상태였었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골라서 다 판매를 했죠. 사실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셰프로서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저는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로컬 음식을 사랑하고 로컬 음식을 개발하고 이걸로 다른 산업을 만들겠다고 많이 이렇게 떠들어 다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저는 몰랐던 거죠. 아, 그러면서 결국에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저는 사실 지금 쉬는 날마다 큰일이 없으면 매주 농장을 방문합니다. 농장을 방문해서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작물들이 나오는 또 시기가 겹치더라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들을 SNS를 활용해서 서울에 있는 셰프들이나 제주에 있는 셰프들에게 다 판매를 해서 농부님들이 버리지 않게끔 수익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셰프님들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쉬는 날 농장 가기 싫지만 눈도 보면 저도 농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요리 관련해서 고등학생 친구들과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가장 크게 얘기해 주는 말은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산업이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해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찌 보면은 농촌에서 자랐었고 그 광경을 보았고 사실 제 꿈도 나중에 귀농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걸로 요리하는 게 제 마지막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농부님들에게도 그 희망을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로컬푸드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낮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몇 년 전에 양용진 셰프님이랑 같이 이태리에 갔었을 때도 거기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이 로컬푸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국의 편의점보다도 로컬푸드 마켓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농부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달랐었죠. 오히려 한국보다는 연령이 너무 젊었고 젊은 친구들이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농사 일을 하고 그거를 정말 서로 교류하면서 판매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들을 정말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까지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로컬푸드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과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로컬푸드 단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의미를 파고들면은 너무 깊숙하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은 셰프님들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과 뭐 제주도민분들 더 나아가서 한국분들이 다 모여서 이 농촌의 1차 산업과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좋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더 진지하고 오랜 지속 가능하게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듣다가 그 생각 들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예전에 그냥 집 앞에 있는 우유파트에서 그냥 꺾어 와서 그냥 거기서 하면 그게 사실 로컬푸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셰프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그런 다른 셰프님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보다는 육지에 더 많이 계신데 사실 저도 육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육지에서 갈 수 있는 농장은 너무 멉니다. 그나마 그렇죠. 가평이라고 치면은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제주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있는 김영에서도 뛰어가도 5분이면 같이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 뛰어가서 뜯어와도 되는 거고 심심하면 놀러가서 농부님이랑 이야기 듣고 이게 좀 남으니까 이거 좀 써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지불을 하고 새롭게 메뉴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사실 전국에서 제주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합니다. 또 제주도는 이렇게 나눔 문화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저희 가게 앞에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다가 문 열면 네. 양배추가 이만큼 있고 농산지금도 네. 양배추, 뭐 부추, 쪽파 이런 거 파김치 담가 먹잖아요. 이번에는 보슬포에서 이렇게 양파를 또 이만큼 갖고 지금 옥상에다 널어놨죠. 로컬 푸드의 공유 경제까지 같이 하니까요. 제주의 지금 음식 그러니까 음식 산업이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대량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렴한 식재료 위주로 고르게 돼요. 로컬푸드가 아니고 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나오는 거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면 좀 싸게는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농산물들에 비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게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가치는 생각을 안 하고 싼 것만 찾아서 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로컬푸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강병욱 셰프처럼 젊은 셰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로컬푸드, 그러니까 팜스테이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더 저도 나름대로 로컬푸드 추진 점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로컬푸드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얘기하시는 내내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가장 아마추어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로컬푸드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직거래에 살 수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거 신선한 거 살 수 있는 걸 아는데 농산물이라는 게 항상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건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농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지만 농장을 자주 못 가는 셰프님들은 그걸 방어하기가 솔직히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죠. 네. 이게 그 영농조합 법인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네 조합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그 조합에 작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그룹은 몇 월부터 몇 월달에는 요런 저 생산품이 있고 요런 생산품이 있고 이런 게 일종의 표처럼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 농가 그러니까 한 군데 농가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농가를 거래하다 보면 아, 이 시기에 뭐가 어디에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작업, 그건 일단 거래를 시작해야죠. 아, 저는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먹으러 다니면서 어디 그 안덕 지역에는 감자, 고구마가 나가고 파기는 뭐 부추, 그다음에 브로콜리, 치나물 같은 게 유명하고 구자는 뭐 당연히 당근이나 감자도 잘 돼요. 토지마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꼭 사와요. 먹으러 가서. 그때마다 생각된 건 아까 그 농가분들의 그 표가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지역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뭐 갈치만 드시고 가시고 그렇게 갈 게 아니고 뭐 그런 소비 촉진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는 차원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지도 같은 걸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몇 월달에 정말 좋은 작물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을 또 찾아보세요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봤어요. 그런 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요리사들이 장을 안 봐요. 요리사가 직접 장을 보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직접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식재료 생산지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장에 가서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부터 요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화로 뭐 좀 갖다 줍서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일단 가격만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산업화된 건데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모든 일이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신이 생기는 그런 음식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죠. 아무래도 음식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강병욱 셰프님이 사실 어느 정도의 힌트는 주셨던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고 로컬푸드에 있어서 우리 제주가 이렇게 유리하다는 거 저는 새삼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가장 유리한 제주. 우리 푸드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일부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제주 거 과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그것만 해주셔도 로컬푸드가 좀 확실합니다.